오늘은 진짜 희귀한 세본추 술먹방 갑니다. 전설의 KGB 술먹방이다. 나 이거 어디서 많이 봤어? 선홍님도 수세범 내치고 아 정신없어. 아 땅땅 치킨이요. 땅땅 치킨. 술 이거 어떻게 따? 그냥 톱니로 하는 건가? 돌려서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그냥 따지는구나. 일단 먼저 짠 하고 시작할까요? 저는 KGB예요. 제가 잘 못 먹어서 취할 수 있어요. 제가 술을 진짜 안 먹기 때문에 이번 년에 처음 마시는 것 같아요. 이런 날이 아니면 언제 마실까 해서. 근데 뭐 파트너 뭐 축하해요 막 이러고 올라오는 거 보니까 제가 하필 2016년 12월 7일에 왔는데 그때 이제 서비스 종료가 딱 발표가 됐네요. 그때 무슨 일이었냐고요? 아프리카 때 하루는 대도서관님이 일본의 섹시한 아 시노자키 아이 진짜 유명하신 분, 그게 이제 아프리카에서는 광고를 받을 때 아프리카의 허락을 받고 광고를 이렇게 해야 되나 봐. 그게 대도서관님이랑 얘기가 뭐 잘 안 됐나 봐. 엑소더스가 이제 막 유튜브로 가시는 분들 생기고 트위치로 넘어오시는 분들 생기고 이랬지. 근데 원래 트위치에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고요. 있긴 있었는데 그 하스스톤 하시는 분들만. 원래는 트위치 근본이 약간 하윤님, 효니, 얌얌, 혁준님, 그다음에 뭐 룩사미, 돌크리트가 태초에 원래 트위치에 존재를 했었죠. 근데 나한테도 제의가 왔는데 넘어가기가 싫은 거야. 왜냐면 이제야 오버워치로 잘 됐는데 아, 또 생각하니까 또 한 잔을 해야겠네. 아, 쉽지 않네 진짜. 난 이제 막 오버워치로 잘 되기 시작했는데 어디를 간다는 게 저한텐 되게 어려운 일이더라고요. 간자네. 모르겠어. 난 방송킹이 전에 다른 방송들 좀 봤어. 다들 그래도 담담하시더라고. 난 너무 슬프고 너무 정들었나 보고. 아 어떻게 제가 오늘 한숨 많이 쉬더라도 이해해주세요. 저 진짜 술 안 먹거든요. 저 진짜 술 안 먹거든요. 제가 트위치 정이 너무 많이 들었나 봐요. 아프리카 다음 팟 트위치 이렇게 있어봤는데 트위치가 제일 좋았어. 솔직히 말하면 이만한 곳이 없었고 뭐 밴도 한번 당해봤지만 밴 당했을 때도 솔직히 나 억울해 막 약간 이런 기분도 느껴본 적이 없었어. 망사형료 시스템이 들어보니까 리니지 아이나 사드마냥 시청자가 많으면. 그러니까 내가 솔직히 말하면 제가 뷰십으로는 좀 많이 높은 편이에요. 세계에 그 포함이 될 거야 리스트 안에. 말이 안 되지만 약간 민폐였나? 근데 그래도 구독자가 적진 않아서 막 아예 민폐는 아닌데 어렸을 때 천사소년 내기가 꿈이었는데 망사형료 도둑이었어. 잡았다. 7년 됐나? 7년? 아프리카 7년, 트위치 7년, 14년 했네. 14년. 다음 7년은 어딘가. 대신 기준을 좀 세웠어. 일단 여러분이 제일 가고 싶어 하는 곳, 두 번째는 내 마음이 가는 곳, 마지막으로는 트위치 사람들이 좀 많이 모여있는 곳이면 좋겠고. 저번에 전쟁이들이 앞으로 돈 더 벌 거라고 했는데 세범님 가시는 플랫폼이 같이 대박 터지는 건데. 그건 모르죠. 하씨 안전해 안전해. 잠을 수 없어. 하 트위치가 좋았던 것 같아.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든 것 같아요. 아니요 저 눈이 점점 감길 거예요. 술 마시면 눈이 좀 약간 붓더라고요. 뭐래 트위치에서 마지막 와도지 하나요? 트위치에서 아마 와도지 클래식 서버에서 할 것 같습니다. 하드코어 서버에서 다 같이 일렛 만들어서 소금 몰락지대로 달려가려고요. 언니 관짝까지 따라갈게. 순장해줘. 사랑해. 순장은 좀. 고폼님도 그랜도 이렇게 구독을 많이 해주네 여러분. 진짜 아니 어떻게 된 거야. 아니야 내다버린 34개월은 아니야 여러분. 진짜로 우리가 다시 트위치에 돌아와서 내 영상을 다시 볼 수 없겠지만 그거 너무 슬픈데. 아이고 아, 아구님 어떡해. 우리 어디로 가. 아 한잔해. 와 거의 다 먹어가네. 징보고의 보고를 훔친 조강현 고맙다. 그가 이제 네이버 가서도 유지해줘. 아, 근데 지금 말 많이 하면서 먹어서 멀쩡해요. 헛소리나 하고 그러진 않아. 한갱 수련 수수봄 내치고. 아 이거 맥주인가? KGB 다 먹었어 거의. 아 칵테일이구나 모르겠어. 아유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한잔합시다. 저 술을 원래 안 먹어가지고 이것도 저한테는 쎄요.
그나마 맛있는 거 사왔어. 그나마 레몬 써있길래. 저 눈이 점점 부어와요. 눈이 점점 감기고 눈이 은돌이 눈이 되어가고 있어요. 뭐 계속 한숨 쉴 수 없으니까 오늘만 이해해주세요. 오늘만. 마지막 남았습니다. 저 이거 한 병 다 먹는 거 처음이에요. 막장에. 아 근데 세 병 사왔어 오늘. 세 병. 두 병 더 남았어. 제 몸이 기우고 있나요? 아 그렇군요. 아 여러분 어떡해. 아니 내가 여러분한테 어떡하냐고 물어보면 안 되지. 내가 잘 여러분들을 인솔 해야지. 오늘 좀 많이 마시네요. 이렇게까지 제가 마신 적이. 아 이거 흔들어 먹는 거 아니에요? 몰라 난 잘 몰라. 일단 한잔 합시다. 아우 겁나 시원하다. 걱정이 많은 게 전 이제 나이도 좀 있고 남녀 뭐 이런 걸 떠나서 남녀 차별하려고 한 말 아니고 여자는 나이가 먹을수록 뭐 시청자가 더 늘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없고 내 앞에 그런 사례 자체가 없어.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소세범이 걱정할 필요 있나? 약간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아예 배제할 순 없어요. 아예. 물론 지금도 많이 귀엽긴 하지만 헛소리나 하고 그러진 않아. 이런 게 쉽지 않다? 이건 아마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만 좀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한 잔에 여기서 제 나이보다 많은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공감은 안 가실 거예요. 한 잔에 자꾸 한숨이 나와요. 이제 오늘 확인할 거예요. 오늘 12월에 유일한 대작이라서. 왜요? 아바타 평가가 별로 안 좋나요? 14만원짜리로 샀는데. 아 그래요? 평가가 안 좋아요? 아 그래요? 14만원짜리로 샀는데 영화가 너무 재밌었어가지고 이래서 아무도 중점을 안 해. 한 잔해! 그래도 잘 해봅시다. 오늘만 슬퍼하고 내일부터는 다시 잘 해봅시다. 제가 어딜 가든지 아야 존중해주시고 따라주세요. 막 선택한 건 절대 아닐 거예요. 아니 여러분들 웃긴 거 보여줄까? 야, 술 마신 건 난데 왜 저기 술 취하신 분이. 야 술 마신 건 나야. 술 마신 건 나라고. 이제 은돌이 안에도 카메라 보고 오네 키키키키. 귀여워.